다시 먹여주자. 호라산은 다시 페르시아에게 먹여줍시다. 또 만들었고요. 네, 쿠킹 샀습니다. DLC 샀어요. 다 샀어요. 쿠킹도 해야 되고 좀 할 거 많아요. 할 게 많은데 게임에도 질병이 오지만 나한테도 질병이 와가지고 생각을 해봤지. 아, 흑사병도 그 뭐 눈에 다래끼 난 것도 그렇게 아픈데 흑사병을 하면 아팠을까? 흑사병을 하면 아팠을까 생각을 해봤죠. 마침 DLC가 나왔길래. 네, WC는 노동이에요.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게 고역이야.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어서. 이거 잘하면 지겠는데? 아, 이거 잘하면 지겠다. 빨리. 어우, 씨, 보병 다 갈렸다. 잠깐만, 용병 그럼 나 튕겨 나왔겠지? 다섯 개? 계정은 좀 이따가. 네, 지금 전기통신이 별로 안 좋아서 반란도가 있습니다. 계정을 해줘야 되는데, 전기통신이 지금 76%예요. 그나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76%야. 어디까지 튕겨 나가려고? 11개. 맘누기 점크, 이제 맘누 팔면 되겠네. 맘누기 독립했거든요. 반란군으로. 13개, 18개, 15개, 10개, 10개 다 넣어주자. 10개랑 5개. 빠밤! 은 개종했다는 소리입니다. 빠밤밤, 빠라밤, 빠라밤. 민족주의자. 전표 줄여주니까 반란도 좀 줄었다. 확실히. 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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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종. 2200원. 건물 지어주자. 무역 건물을 어디다 줘야 되나, 올라가야 되나? 1, 2, 카드. 막게 많이 올라간 데가 없네. 나 여기 7. 7 올라가는데 하나 지어주고. 5 올라가는데 하나 지어주고. 3 올라가는데? 4 올라가는데. 이렇게 지어주고, 나머지 조세. 조세를 올려줘야지. 1000원만 아낄게요. 종교 찍어서 금방 해요. 네. 뻥이지만 금방 한다는 건 뻥이지만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다시 먹고 해자지 쪽 먼저 막아야겠다. 해자지가 먼저 나왔죠. 그리고 맘룩 때리면서 발란 막으러 가야겠다. 아, 바빠. 씨, 정신없어. 정신없어. 18개. 32. 이거 때려오나 설마? 지병 무역상의 원조를 요청하다. 투카 잃어버릴게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어야 돼. 돈을 다 쓰면 안 돼. 끝! 오이라트 끝! 오이라트 다 내꺼. 다 내꺼 먹고. 성전 10이 또 얻었고. 기나라 만주. 기나라 먼저 치는 게 좋겠죠? 기나라 먹고 땅 붙인 다음에 만주 떼는 게 낫겠습니다. 발라 많이 없어졌죠? 전피? 괜찮아. 오케이. 과학장 59%. 요건 그냥 놔둘까, 여기다가? 14는 그냥 놔두자. 딱히 할 거 없어.
21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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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고 치고 내려가고 치고 내려가고 치고 내려가고 또 지는 거 아니야? 불안한데. 프랑스 불러오고 여기가 몇 명? 아 참 무역선 10개만 사략 해적하자. 샤락 해적. 어? 뭐 왜 돌아왔어? 왜 빠졌지? 커머널스? 어? 어? 절대로 바뀌었어. 아 됐다. 아 됐다. 아, 나 안 죽어야 되는데 후계자가? 후계자가 안 죽어야 되는데? 아 근데 후계자가 안 바뀌는구나. 절대로 바뀌어도 발루아 왕조로 됐네. 아 근데 후계자 죽으면 어떡하지? 나 외교관이 왜 빠졌나 했더니 그렇군요. 절대왕조로 바뀌었네요. 바뀐다니까. 1600년도 지나면 바뀌는데 커머스 바뀌고 안 바뀌나 했잖아요. 바뀌었구만. 자 이건 뭐야? 아 호라산은 먹여줄 거야 페르시아한테다. 원래 페르시아 땅이었거든요. 이게 정교의 맛이 이거 같아. 네, 오스만 순위 오스만도 재밌는데 반란도 좀 덜 일어나고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좀 그런데 정규 오스만의 결혼 사기 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 맛이 있는 것 같아. 미르진데 이 맛은 순위로는 못 느끼는 맛이거든요. 카톨릭 국가만 얻을 수 있는 맛이라. 됐어. 페르시아는 이제 완전히 됐어. 우리 편 됐어. 라이벌 누구야? 아 커머스 아니라니까? 같은 가문이라니까? 왜 라이벌로 해놨어? 됐어 코 하나 막으면 만들면 되고 용병 6개 나와요? 5개 하나 더 뽑고 페르시아 왕실경까지 해준다. 정결로 바꾼 의미가 있다. 이제 결혼했다. 정결로 바꾸고 와 게임 시작할 때 바꿨는데 이제 바꿨어. 씨 잠깐만. 헝가리 클레임 얘들은 돌아가면서 클레임 만들어야겠는데. 클레임 만들고 스페인 클레임. 예 불란서 오스만 커머널스 모스크바 연맹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모스크바 안 들어온다. 야 너무한데. 모스크바만 딱 들어오면 딱 점인데. 동유럽과 중동이랑 다 그냥 다 우리 땅인데. 아쉽네. 잠깐만. 튀니스 반란이 아직 나오려면 멀진 않았네. 빨리 쳐야겠는데? 빨리 맘록을 때리겠습니다. 20퍼? 근데 반란은 괜찮은 것 같아. 재정병 멍분을 먹어야지. 반란은 금방 막으니까. 어? 5개짜리 여기가 없네. 여기다 넣어줘야겠네. 이거는 넣고. 이거는. 반란은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막아야겠. 독립해도 그냥 또 먹으면 되니까. 기병 포병이나 좀 늘릴까 보다. 기병 포병이나 이제 이 상태에서 기병 포병 좀 늘리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용병 5개 정도씩 추가하든지. 15개 3개 그 정도. 뚫고 지나갑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싸워주니까 되게 좋다, 기분이. 세거든요. 우리 병이 안 써도 되니까. 행정 936포인트. 행정은 남는다, 지금은. 행정 하나 올리겠습니다. 18테크. 이념 하나 개방했어. 금방금방 개방한다니까요? 행정만 여유 있으면 괜찮아요. 군사 쪽 찍자. 뭐 찍지? 공격 찍어야지, 뭐. 아니면 육전 좀 떨어지는 게 그러면 연체 때문에 질 하나 가도 되는데. 지들 먼저 갈까? 차라리? 어차피 공성은 상관없잖아. 질 가고 공? 질, 공, 방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질을 먼저 갑시다. 예체들이 없어지면 좀 짜증나니까. 지금 육전이 우리가 얼마씩 떨어지죠? 2.5구니까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원래는 공 가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공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질 가죠. 집 7테크 하나 찍고 지병 충격. 여러분은 공을 가세요. 공성을 많이 해야 돼, 잘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독특하게 지를 갑니다. 예니체리 때문에. 예니체리 있을 때 많이 패놔야 돼서 없어지면 좀 슬퍼요. 예니체리 버프가. 예니체리가 없는 국가는 공 가도 되겠죠? 칼로스 팬을 지지하다. 오케이. 99% 끝났네. 어우씨, 외교 노는 거 봐. 특사가. 잠깐만. 여기를 먼저 먹어야지, 좌측을. 완전 앞에 하면 좋은데 하나 남네. 이걸 빼고 여기를 먹자. 여기 허접한 거 하나 남기죠. 99%. 포도 거의 다 만들었고, 점피도 알아서 줄어들고요. 됐어. 됐어! 다시 찾았어. 예멘. 뭐야, 여기 아까 방금 보내놨는데? 안 갔나? 열로 보내고. 발란 막으러 가야지. 좋아, 좋아요. 발란 막고 스페인까지? 잠깐만. 스페인을 한번 패볼까? 행정 포인트도 남는데? 클레임. 마드리드. 마드리드 코앞이거든. 포르투갈. 모로코. 모로코 클레임. 헝가리를 하나 뜯고, 땅을? 심심하니까 땅 하나를 뜯고. 토렌탈 하나 뜯고. 오스트리아는 못 듣고, 베니스는 클레임, 코르프, 크레타 이런 데 뜯으면 되고, 헝가리 코 만들고, 라이벌 없어. 왕 안 죽냐? 언제 죽냐? 언제 죽지? 죽어야 될 텐데. 그리고 여기도 아크한테 다시 먹여줘야 되고. 이거 두 개를 아크 있는 대로 올릴게요. 두 개 아크 있는 대로. 1623년입니다. 조지아. 아크가 아니라 조지아. 조지아는 클레임 있잖아. 그렇게 때리면 되고. 페르시아 관계 개선. 우선 반란을 먼저 막고. 장군 뽑아주고. 모스크바 서거했다고? 모스크바가 문제인데? 코 만들었고요. 마드리드 만들었고요. 요거는 자동 진압. 인력 9만. 9만을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코 만들고. 점피 0.3. 페르시아 불러오고. 조지아 때리기 전에 먼저 여기를 볼까요?
스페인에? 프랑스 들어와? 끝났지 프랑스 들어오면. 반란을 먼저 막고 실어 나른 다음에 스페인 때립시다. 스페인 식민지 쪽 뜯을 수 있는 데는 뜯고 아니면은 어디가 그냥 먼 예 한 100점까지 만든 다음에 먹으면 돼요. 포르투갈 아직 안 나왔고. 아니 내가 밑으로 하나 보낸 거는 왜 안 갔냐 아직까지. 안 보냈나? 씨 안 보냈나 본데? 보내던 놈을 자꾸 내가 딴 명령을 내렸나 본데? 이 발언을 막아야 되거든. 자 개종 잠시만. 개종 순위강신도 괜찮아요. 빵프로라. 다 됐어.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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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아 때리자. 조지아를 조지자. 모스크바 부르자. 조지아를 조집시다. 조지아는 나의 원수. 로마 언제 먹어요? 아 뭐 보냈는데 내가 자꾸 딴 데로 보냈어? 미안 미안. 그럴 수도 있지. 황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나를 몇 개를 경영해야 되는데 지금. 용병 4개 10개 만들어서 하나 또 만들자. 부대를 개종 개종. 아 이게 외교관이 이렇게 남지? 이거 바빠 죽겠는데. 이거 외교관 누가 보냈으면 좋겠어. 너무 귀찮은데. 아이씨 자꾸 너무 금방 들어와 또. 하필 어디 보자. 너무 금방 들어와요. 아 페르시아가 같이 때려주니까 너무 기쁘다. 너무나 기쁜 것. 아츠오바야 몇 시 하냐고요? 12시 넘어서 합니다. 12시 넘어서 해요. 자 10개 전쟁식 위한 무용노고 되지 말고 사략하자. 세적 아니 사략 사략 사략. 세비야 이거 돈 훔쳐오는 거 아니야? 해보자. 해봅시다. 별 의미 없으면 딴 거 하고. 그리고 일로 실어 날라야겠죠? 스페인을 치러 갑시다. 몇 시까지 하냐고요? 1시까지 합니다. 우리 저번에 폴란드 다 끝나가가지고 오늘은 뭐로 할까 생각을 좀 해보죠. 핀란드 하기로 했었나? 프랑스 하기로 했었나? 댓글로는 유튜브 댓글로는 프랑스를 많이 원하시던데. 영국 아니면 USA도 많이 원하시는 것 같고. 어? 뭐야? 와 아크가 먹었구나. 다 먹었네. 잠깐만 요건 됐고. 아 또 발란군 떴어. 순위군씨도 잡아주자. 예멘 먹어야죠. 응? 사우디아라비아? 별론 것 같은데. 뭔가 DLC가 생기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려고 그래도. 뭔가 DLC 생기면 그때 추가되는 위주로 합시다. 그때 아마 생길 것 같거든요. 어 비자나 잘 컸네. 결혼은 안 되니? 외교관 금방 돌아오니까. 예멘 보내야겠어. 예멘 대리기. 네 트위터님 안녕하세요. 네 한국전쟁 DLC 나올 것 같은데요. 한국전쟁 그게 있대요. 저 몰랐는데 정보가 있대요. 코디안 워라는 텍스트가 발견됐대요.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무역회사 대박났네. 조세호? 오호호호? 조세 여기 다 줘야지. 700원 조지아 평화전 거절. 내가 할 거야 협상은. 땅 주고 돈 뜯고
다시 됐어. 다시 뺏었어. 주자. 아크에게. 쌈트스, 뭐 어쩌고. 이걸 틀어 막아야 되거든요. 이제 안정된 것 같아, 나라가. 이제는 달리면 된다. 여러분도 좀 많이 편하죠, 보기가. 대반란 시대를 지내고, 대반란 시대가 끝났고, 이제 안정화가 됐어. 지도 잠깐 보여드릴게. 1620년. 아니, 빠르진 않아. 빠르진 않는데, 여기가 명나라가 없다는 게 고무적이에요. 아씨, 만주 먹히고 있네, 조선이. 아직 아니야, 아직. 뭐. 아직의 그. 잠깐만, 커머널스 잠깐 보자. 아, 언제 죽어? 63세인데 내가 죽는 거 아니야? 44세? 설마. 설마, 설마.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가는 게 모로코 하나 뜯을까, 땅을? 잠만. 20일. 줄 거야. 달라면. 어디 받은 거야? 섬이야? 아, 잘 됐다. 섬 받았다. 섬 좋지. 섬 관련 귀찮거든요. 아, 뭐야, 이거. 이거 세 개만 되면 되지 않을까? 세 개만 넣자. 뭐, 이거 뭐, 세겠어요? 스페인? 프랑스도 오는데? 이단 정화로 할까? 사보이, 포르투카고스카. 이단 정화로 합시다. 아니야. 명분은. 외교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으니까, 어차피 클레임 있는 지역이 많아서, 클레임 있는 지역만 뜯으면 되니까, 명분으로 싸우자. 톨레도로 할게요. 톨레도 지방. 그리고 난 천천히 간을 보면서 공성. 이거 뭐야? 들어가야 될까? 숨어야 될까? 숨어. 아, 열차 여기서 아까 그 열차 박살 났네. 속탑 하던 거. 다시 만들어야겠다. 사략하던 거 잡혔어. 사략하던 거 잡혔어. 돈 좀 뜯어내려고 그랬더니. 무역회사 위기. 무역효율. 요 놈을 같이 잡고, 근데 지휘관이 없네. 근데 하나 내려가면서 올라가서 지휘관을 넣고 올라가자. 올라가서, 지휘관 하나. 육전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 내 센데? 22까지 들어가면. 아직 괜히 살았나? 연시에 대해 위로 보여줘! 이겼네. 공성. 톨레도 공성. 나머지 플러스가 알아서 할 거야. 됐고. 14개. 예멘. 마쿠디아. 요쪽 먹으러 갑시다. 아이씨, 반란 또 나왔네. 호라산. 먹이주제 맞아 나왔어요. 개종은 광신도 순위가 30% 있는데요. 기다릴게요. 왜? 외교관 하나 더 있지? 아, 먼저, 외교관이 아니라 종교. 이, 신학자가 먼저 개종했나보다. 21짜리로 공성하고, 10개짜리로 잡고, 공성하고. 30일. 포르투갈도 먹어야 되는데. 예, 프랑스 동군은 아니고 같은 가문만 됐습니다. 친척이 먹고 있어요. 아, 이거 일로 올 것 같지? 강행군! 빠르긴 빠르다, 강행군이. 이겼는데, 이게 또 들어간다, 5점짜리. 이겼는데! 이거 하나 넣을걸. 이거 하나 가져갈걸. 프랑스 뭐해? 빨리 싸워. 다 이겼는데. 뭐야, 이기나? 이기는데. 31짜리 온다. 이겼다. 호호호! 역시 예니체리. 짱짱 쎄. 역시 예니체리다. 용병 5개.
현지에서 증병. 역시 예니체디다. 예멘 재정병 명분. 펀자브 클레임. 티벳 클레임. 티벳도 때려야겠는데? 언더 어택. 27, 10, 9개. 9개, 4개. 15개 하나. 15개. 9개, 4개 합쳐줘야겠어. 인력 10만 3천? 10만 3천? 병력을 뽑아도 되구요. 10만 3천이니까. 돈이 플러스 27원. 인력 하나 뽑자. 아니야, 아니야. 포병을 추가할까? 3개, 3개씩? 인력은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올라가. 공성. 개종은 순위강신도. 빨리빨리 빠져야 될 텐데. 잡았고요. 요새가 없나 보네요. 1625년. 여기 아까 빼놓은 데 있지? 빼놓은 거에도 두 개 추가. 세 개, 세 개. 9만. 여기는 당하고 있네? 어허허허허허. 어허허허. 뭐야, 패배야. 내 한척을 어떻게 때리지? 30, 58. 아, 왜 나만 쳐? 나만 치는 거야. 아, 프랑스 뭐해? 빨리빨리. 아, 프랑스가 먹은 걸로 되잖아, 이거. 아, 이건 또 뭐야. 아, 왜 나만 때리냐고. 아, 이겼네, 씨. 뭐야 이건 또. 아, 복잡해. 뭐야 이거. 네 개, 두 개. 사령관 다이. 사기 없나, 사기? 총소속도 증가? 사기? 사기 좋은가? 하나. 이건 됐고, 이것도 됐고. 포병, 포병 추가 됐나? 15-3-2. 기병이 하나 남네. 어? 뭐가 나왔나 본데요? 잠깐만. 포르투갈 뭐 나오지 않았었어 지금? 아닌가? 아, 이거 포르투갈 문제인데. 오케이, 여덟 개. 용병 하나. 아, 군사 쪽 하나 갔어요. 예. 아직 안 찍혀서 그렇지. 지금 찍자. 보병 전투력. 예멘 쪽 좀 봅시다.